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앞서서 김세현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.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. 근데 여기서는 우리 리서치 쪽에서는 하우스에서는 중립 이하로 본다. 미리 이벤트 예, 자체를. 이벤트 자체는 그럼 증시 영향은 아무래도 봐야겠죠. 그 다음에 보는 거죠, 중립 그거는. 이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.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잖아요. 네. 제가 직접 저를 여쭤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호재로서도 작용할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왜냐면 또그 5월 달에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이제 그한두달 동안 서로 대면을 안한 상태잖아요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그것은 그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그 협상에 대한 일정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번 하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일정, 미국에서 협상을 다음 주에 할 거다 이렇게 공개라도 하면 되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지금 현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서로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일단 실적이 계속 발표가 돼요. 미국도 그렇고요, 우리도 그렇고요. 워낙 좀 지수와 수급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불안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이번 주는 좀 어떤 해외 기업들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? 이번 주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마스터카드, 애플, 그리고 AMD입니다. 소비, 반도체, 그리고 반도체. 애플이네. 애플이었구나. 예. 그런데 특히 마스터카드하고 애플, AMD 이세 종목이 또왜 중요하냐면 최근 오늘 또 읽은 기사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 중에 그 미국 증시를 이끄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. 이딱 50개의 종목이 이 모든 펀드들이 다 갖고 있대요. 50개 펀드, 아까 그러니까 다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, 오, 아니고요. 그냥 그냥 그각 펀드마다 거기에 포트폴리오 항상 들어있는 네네. 50개 종목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. 중에서도 마스터카드, 페이팔, 애플, 페이스북, 팡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비자,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0개 종목 있지만 특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네. 마스터카드나 애플, 여기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한꺼번에 호재가 나오면 다 같이 또 그쵸, 그쵸. 추가적으로 살때 비자나 지금 이제 신용카드사의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예요. 지금 네. 페이팔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신고가예요. 다 우량 종목이라고 하죠. 우량 종목에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, 그리고 특히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시총도 커서 팡들이라서 그렇게 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금요일날 경신했었고, 계속 이렇게 경신하는 그런 흐름. 대형주 주도로 지금 지수가 뭐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. 몇몇 종목들이 지금 끌고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는 네네. 말씀이시네요. 그래서 그 스몰 캡들, 이렇게 밸류, 이렇게 작은 소형, 중소형 주들한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한 펀드 매니저들은 되게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고, 이렇게. 예. 지수로 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베팅을 했던 네. 쪽은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다는 말씀이신데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,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새 기업에 대한 실적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지수가 잘 가는 거 보니까 실적도 나쁘진 않은 네네. 모양인데, 예. 이제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77%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하지만 뭐 기업들마다 그 사정이 다 다른데 이번 주에 특히 발표되는 실적 중에서 애플이 중요하잖아요. 애플에서 주목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애플에서는 아이폰 매출, 그리고 그중에서 중국의 아이폰 매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업 매출의 그 성장성, 그 성장률. 지난 그 분기 그
컨퍼런스 콜에서는 그 사업 서비스 사업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네. 높거든요. 뭐 뮤직이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또 잡지 서비스도 네. 할 거고 또 신용카드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지속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.